안녕하세요. 아들. 아, 예, 엄마. 아드님. 네, 오늘. 앉아봐. 응. 앉아봐. 아이고. 웬 군아야? 오늘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. 무슨 각오? 김장할 각오? 어, 김장해요? 아! 김장해? Sorry. 신랑 안 되면 아직. 얘가. 신랑. 어. 어. 상상도 못할 일인데 워낙 그런 음식 만들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이제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 때는 어이 하숙생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,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뭐 제가 이태면 뭐 김장을 한다 하거나 음식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 뭐 만들어? 같이 할까?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? 얘가 지금 이거 만든 거야. 엄마, 내가 결혼했나? 그럼! 내가 겉절이 만들었다? 신랑 큰 거로 먹어. 큰 거로 먹으라고? 걱정이. 신랑 어때? 아, 해. 현정아. 아니 어머니를 먼저 드려야지 신랑. 아니 나는 어. 나는 안 먹거든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. 엄마 일단 그래. 어. 아. 예. 신랑 언제부터 나 이렇게 먹여줬어? 지금? 자. 아. 아이고. 옳지. 맛있지. 자. 그럼. 물이 필요하지. 그래. 난 참 미스테리다. 왜? 어? 아니 말도 그렇게 잘하지, 어? 얼굴도 이쁘지, 쟤 얼마나 싹싹하니. 그런데 부엌에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. 제가 열심히 들어가거든. 근데 어쩜 이렇게 요리는 안 느니? 어? 그러니까 지금 요거 했어? 그게 미스테리야. 했어. 혹시 집에서 네가 다 요리하는 거 아니냐? 어? 아니야 엄마. 근데 진짜 엄마 실력은 못 따라가더라고. 근데 열심히 해.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처신도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. 이를테면 아내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지만 어, 노력은 하고 있어. 그렇지만 엄마 따라가려면 멀었지.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둘 다한테 되게 좋거든요.